저주받은 아이다. 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 괴수가 너무 무서웠고, 지금 화장실이 피해 있어야 되니까, 금요일 밤에 너무 행복했고, 일요일 밤에 너무 무서웠대요. 그 아이들 만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어, 매일같이 죽고 싶어 하고, 매일같이 울고 싶어 하고, 매일같이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견디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의 증상까지 나타나고, 결국은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성적도 많이 떨어져요. 성적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저희가 내 아이가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느낄 정도로, 공부, 그냥 숨 마시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저희는. 예, 네, 그 정도였어요. 자, 지금부터. 이 내 가슴에서 막 헐떡헐떡 트이고 그런 열기가 혹은 하고 싶었던 소리가 막 내 안에서 막 호흡으로 살아있는 걸로 느껴질 거예요. 지금부터 주먹을 딱 치고 15초 동안 천정을 하게 천정이 무너져라 막 소리를 막 질러볼 거예요. 막 욕을 해도 가. 학교 폭력의 상처는 아이뿐 아니라 그 부모와 가정 전체를 망가뜨린다. 아이의 상처는 부모의 상처가 되고 아이의 절망은 그대로 부모의 절망이 된다. 치유가 필요한 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도움은 많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렇게 피해 학생 부모나 아이나 다들 보면은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 했는 거는 저도 모르는 그 울분도 토했고 아이도 그러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오기까지 어떤 울분이 많으셨나 봐요. 많은 게 아니고 한 가정이 파탄되죠. 저는 눈물도 거의 다 말랐어요. 충격이 아니고 그 부모의 죄책감도 내 애를 이렇게 몰았다는 그 죄책감도 말할 수 없고요. 한 가정이 파탄이 돼가 저희 남편도 몇 번 사고 났습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승민의 집도 다르지 않다.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남은 가족들은 극심한 가책에 시달린다. 남편이 똑똑 두드리면서 뭐 등 밀어줄까 했어요. 했더니 됐어요. 이랬대요. 그럴 때 자기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으면 멍을 봤을 텐데 그것도 자책감을 가지더라고. 우리 큰애한테는 몇 주 전에 그랬대요. 형 이 노래 들어봐 이랬대요. MP3에. 그래서 형 그 MP3에다가 그 노래를 넣어줬대요. 그래서 들어봐 그랬대요. 그래서 응 그랬대요. 그러고는 못 들어봤대요. 그러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울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엄마 동생이 들어봐 그럴 때 내가 바로 들었으면 내 동생이 안 죽지 않았을까. 못 박힌 자리는 못을 뽑아도 그 흔적이 남듯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깊은 기억 속에 그 상처는 그냥 남아있다고 한다. 그때 학교가 달랐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었다면 내 친구들이 무언가를 했다면 우리 모두 상처